TV. 자, 룰러 3부 시작합니다. 아, 벌써 3부네. 지린 얘기는 여러분, 지난 룰러와 찾아보시면. 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똥 앞에서는 많이 편드네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지릴 수 있지. 특히나 이게 언제 되냐면, 급해 화장실을 딱 갔어. 오, 막 미칠 것 같은데 화장실 문을 딱 열면서 긴장이 딱 풀릴 때. 위험하죠. 위험해. 매우 위험해. 근데 그건 어쨌든 문을 열었잖아요. 제가 말했죠. 자꾸 통기해서 죄송한데 지하철 개찰 밖에까지 뛰쳐나와서 화장실을 겨우 찾아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살았다. 사람이 있어. 그런 거 있죠. 기다려야지 뭐. 변기에 폭격해 본 적이 없어? 소변기? 아니요. 뭐야? 그럴 수 있어. 급하면. 급하면 그럴 수 있는데. 변기에 폭격. 심하네. 그러니까? 내리면서 나오는 거지. 그런 상상 좀 한번 해볼 상상을 왜 해본 걸? 아니야, 재밌잖아. 나는 그럴 순 있어. 아니, 나는 내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하철 네, 흔한, 화장실에 흔한 서러운 너무 그 얘기가 내 친구가 막 배꼽을 잡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하철 화장실 사람이 많잖아. 네. 나 지금 막 뛰어들었는데 그 좌변기까지 다 꽉 차 있는 거야. 네. 바지를 따는데 소변기에 진짜 급하면 뭐. 전 그런 경우는 장인 화장실 간 적이 있어요. 화장실이 너무나 얼굴이 시뻘겋아서. 난 뭐 죄송해요. 그냥 실수. 나는 여자 화장실. 죄송해요. 여자 화장실. 난 여자 화장실은 어렸을 때는 했던 기억이 있는데 커서는 기억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 대전을 갔는데 그 아는 여 뭐지 여자? 모임이 있어. 아니 모임이 여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임이 있어서 아는 여 아는 여자랑 같이 갔어. 그래서 대전을? 어 모임이 있어서 모임이 정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아 진짜 너무 마려웠던 거야. 그래서 야 나 먼저 내린다 이러고 갔어. 나는 나가고 걔는 화장실 들어오는데 만난 거야. 여자 화장실이었던 거지. 그럴 수 있어. 급하면은 잘 몰라. 그냥 3년 전이에요. 3년 전 급하면 잘 몰라. 나도 그때 우리 행사 갔을 때 어디지 거기? 여자 화장실 갔어? 그만 물 수 있어 진짜. 아, 그랬었나? 어 근데 롤러 때 얘기했잖아. 어쩐지 소변기들이 없더라고. 나도 그 나올 때 알았어. 어 나도 나올 때 알았어. 야 너 뭐야 그, 오빠 뭐야 이러지. 급할 때 정신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건 솔직히 예, 인정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 나쁜 데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럼. 근데 여자 화장실에 그게 때문에 매너벨? 아. 그 이런 소리 날 때 누르는 거 있어. 여자 잠수래? 어. 물, 그니까, 여자들이 그거 되게 창피하니까 물을 자꾸 내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물이 아, 나가니까 버튼을 그렇구나. 누르면 물 내리는 소리나 이런 소리가 나서. 뭐 이렇게? 여자끼리 그게 창피해? 아니, 형, 그니까, 나도 그런데 나도 여기서 막 똥 싸고 있어. 누가 들어와. 내가 그 타이밍에 그 분출을 해. 소리가 좀 그렇잖아. 너 어때 남자끼리? 뭐? 아니, 나는 근데 그런 게 좀 실례인 것 같아. 나 물을 내리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럴 수 있지. 늘리니까 매너벨을 만들어 놓은데. 아, 그럴 수 있지. 사람한테 한 거니까. 물 내릴 때 다 있으면 그게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 미세 그게 엄청 많이 튀어. 맞아. 묻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여러분 뛰신 다음에 내리는 게 좋고 그리고 됐다 그래. 공용 화장실에 있는 비데가 엄청 더럽습니다. 나 비데 어떻게 비데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 비데를 써본 적이 없어. 비데를 누르면은 비데가 더러워도 똥보단 덜 더러울 거야. 그러니까 비데가 나 되게 그 나오는 모양을 보고 충격을 먹었는데 비데를 이렇게 누르면은 그게 그 분사구 노즐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혓바닥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나왔던 게 결국에는 그 반사된 게 다시 여기 묻는단 말이야. 그럼 이게 그 다음 턴에 아~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래봐야 똥 묻은 똥꼬보다 깨끗해. 나는 그래서 그런 거 다 따지면은 못한다니까. 아, 뭐 이 정도는 소비자 고발이야 뭐야.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그러니까 비데 쓰는 게
절대 더 깔끔한 건 아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시라고. 남자도 뭐 과학적 그거 있잖아. 앉아서 우는 웃는 게 더 깔끔하다. 물 안 튀니까. 화장실 물 다 튀잖아. 근데 그거 맞는 말 같아. 네. 찌린내 안 나고. 집에서도 난 엄마가 제발 앉아서 오줌느라고. 나는 문 뭐지 뚜껑 닫고 내리라고. 엄마 됐어 알았어. 알아서 얘기합시다. 이제 그런 얘기. 어,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근데 이 기적 차원 아니잖아 그냥. 성형적이 있으시자. 하고 샤워하면 되지 뭐. 아 개꿀. 어. 진짜. 한번 쌀 때마다 그래 샤워해. 어, 아 좋네. 좋네 깨끗해. 기저귀 갈자. 어. 잠깐만 나 기저귀 좀 갈고 올게. 어. 그렇게 하자 그러. 성인들도. 어머. 좋아하러 다녀. 냄새. 야. 갈 때 된 거 같은데. 어 갔다 올게. 어 고마 몰랐어. 어 나 없는데 하나 빌려줄래? 아 나 코마. 나 감기 때문에 코 막혀서. 나 하나만 빌려줄래? 그러니까. 어, 여기 있어. 어, 나 이거 안 쓰면 돼, 봐. 어, 내 거 아닌데, 나는 이거 쓰는데. 나 순면만 쓰는데. 아, 이제 재현하지 말자, 진짜. 아, 자 봅시다. 이번 주 롤바타 피즈 나죠, 피즈. 피즈 닮은 분이. 네. 위기를 기회로. 게시판에도 많이 뭐 글을 남기시더라고요. 네. 아 좋아요. 완성할 때 본인이 뭐 재밌어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29살에 BJ의 입결하신. 방송 잘하시더라. 난 개인적으로 뭐 지난 다른 롤바타보다 롤바타를 원래 자주 안 보는 편인데도 되게 뭔가 열심히 막 따라하려고 그러고 말도 많이 하고 그러시니까는. 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시키는 대로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지금 되게 잘하는 거 편했어요. 하이라이트 있나요? 또 봐요? 그럼 저 너무 많이 봤는데 하이라이트 영상.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이어라는 예명. 저는 예명의 예명. 29살 공격하지 마시고 29살이고요. 29살. 네. 이 여라라고 하고요. 지금 아프리카 BJ로 한 달 한 반 정도 됐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카메라 돌아갔으니까 많은 저 여성 BJ분이 챔피언을 닮았어요. 제 눈썹, 어떤? 제 눈썹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피즈를 닮았습니다. 피즈. 약간 그러면... 느낌이 약간 피즈야. 약간 피즈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피즈가 무슨 동물이었죠? 모르겠는데요. 어이 동물 아니잖아. 악어인가? 네. 개구리인가? 개구리인가? 아 극딜이 아니라 피즈 귀엽잖아요. 귀엽죠 피즈. 아, 그러니까 정말 귀여운 챔피언이죠.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아, 아까 피즈 닮았다 그러시던데. 피가 나왔네요 근데. 예. 아 왜 내 개 조리사. 근데 좀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솔직히. 아 솔직히 했네요, 너무 근데. 많이 들었어요. 거봐요. 근데 진짜 피즈가 삑 돼서 너무 웃겼어. 어 나 저격인 줄 알았어. 그냥 저 저격 아닌 걸로. 보이긴 하네요. 두판 나오지 않았나? 한번 닭지. 그러니까 닭지 전에도 피지 나왔고 상대편에. 왜냐면 그 네.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은 눈이 엄청 크세요. 자 아로미 포인트를 그래요? 어떤 개구리? 개구리 앞눈에 여자친구 아로미 있잖아. 그런 느낌. 아~ 눈이 양쪽으로. 앞눈이 여자친구. 아니야 좋은 거예요. 근데 아로미는 엄청 부잣집 딸래미. 미인은 입이 커요. 아빠가 투투. 네, 미인 중에 입장한 사람은 진정한 미인이 아닙니다. 아니죠. 하연수 입 엄청 크잖아요. 그럼요. 이상형이. 그런가요? 정말로 정말이에요. 이제 피지로 아예 딱 컨셉 잡고 하셔야 돼요. 아 그럼요. 어이구 옆에 쌍둥이 가면 있네요. 쌍둥이요? 아롬이 인정하는 사람들 나이대가 아직도 힐리힐리힐리힐리 BJ 피즈 어때요? 아 진짜로 아니 너무 속삭여라 너무 흔해. 아 뭐야 아니 제가 이런 속삭여라 컨설팅 해드리는 거예요. 네 나 게임 5채널 노리고 계신데 저희 뭐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듀오를 통해서 인성 검증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왜 그 검증을 왜 나만 해야 되는데? 형이랑 할 때 인성이 제일 극대화 되니까요. 네. 아니야 나 요즘은 이렇게 되게 나 요즘 네? 부러워졌어. 어제 얼리신 분? 내다 얼 아홉 퀴즈 시절. 아니지. 얼린 거는 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오버하지 않기 위해서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얼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야. 뭐 감정이 올라 올라갔다가 자제한 거죠. 네, 자제한 거죠. 왜 올라갔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그 일상다반 일상다반사라 뭐 왜 올라갔는지 그 게임 때문에 올라온 걸 수도 있고 채팅창 대부분 채팅창 때문에 올라갔어요 얼리지. 그럼 네. 아예 아예 얼리 아예 얼리고 팬채트 말고 아웃핀도 아니고 아예 아이세이지. 그리고 집에 간 줄 알았어.
조용했어. 한마디라고 그냥 게임한 거야. 아, 사무실에서? 어. 씨, 노구야, 노구. 진짜 뿔뿔해. 아니야. 노구 극대로, 극대로 하면 나온 거 아프잖아. 아니야, 어제, 어제, 밤에 한 건, 아침에 한 건 아니고. 극대로 하면 말 없어지나, 노구. 아침까지 하셨잖아요. 응. 응. 그때 중간에 나 간 줄, 한 2시쯤 가신 줄 알았거든. 아. 아니에요? 어제 옥자랑 듀오하지 않았어요? 응, 그러니까. 옥자랑 듀오를 했는데, 왜 그랬지? 뭐 하는데?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아가지고.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옥자한테 화 안 내. 아, 옥자 말고 채팅창에. 그러니까 옥자한테 화 안 낸다니까? 편애하는 거 맞는 거 같아. 옥자한테 화 안 내. 이 자리에서 옥자. 확실히 올피셔. 옥자입니까? 소풍입니까? 그 뭐야? 질문이 이상해. 편애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소풍이 뒷담화하다가 소풍이 방했는지 모르고 뒷담화하다가 소풍이 그거 듣고 18시 갔다가. 아니, 뒷담화 쏜 게 아니야. 뒷담화한 게 아니야. 아침이야. 거의 아침이 다 됐어. 편아. 그래서 막, 뭐 죽탱이 각이냐, 뭐 이래서. 야, 내가 죽탱이 안 해. 그러니까. 소풍이 죽탱이를 왜 하니? 어? 죽빵이면 몰라서 이랬으니까 갑자기 소풍한 니가 채팅 한 번도 안 하다가 방송 나가는데 별풍선 18기가 띵 뛰는 거야. 오, 소름 끼쳐가지고. 아니, 잠복하고 있었어. 그 하나를 위해 계속 루팅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잠복하고 있었어. 아, 어렵네. 깜짝 놀라가지고. 둘 다 재밌는데? 대. 대. 누가 더 저사에서 그 옥자 사이언이 승률이 좋아요. 옥자 사이언 때문에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데 사이언 때문이다. 사이언 한 옥자가 사이언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소풍이는 세주안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세주안 안 하니까 오리아나는요. 아 그럼 난 이즈리얼을 고를 거야. 괜찮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옥자가 이제 어제 하는데 사이언 하는 게 좀 지겹대는 거야. 아리, 그래, 아리 해. 그럼 나도 바로 이상한 거 했어. 그리고 둘이서, 기사님, 마스터의 기사님 있었는데, 둘이서 터뜨려. 둘이서. 둘 중에 한 명만 괜찮았어, 돼. 근데, 둘이서 그냥 엎어버렸어. 그냥 엎어버렸어. 기사님도 제대로 된 기사님 아니에요. 아니, 진짜 잘했어. 마이로, 기사를 하려면 마이로. 진짜 잘했어. 네, 2분 정도나. 진짜 잘했는데 아 그래서 BJ PG의 듀오 신청 수락하실 겁니까? 하고 싶다 그랬대요. 한번 스케줄 좀 보겠습니다. 아 스케줄 아. 바쁘시니까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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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LCS 합니까? 오늘 새벽에? 아니요 아니요. 오늘 새벽 아닙니까? 아 끝나고 그럼 달리시는가요? 어 할라 그랬지. BJ PG 바로 지금입니다. 있으면 그럼. 좋습니다. 한번 게임 해보죠. 카용은 친출 받았나? 카용 친출했대? 어. 뽕따이노를 또 롤바타 나온 여자에게 친출을 겁니다. 아, 맨날 맨날. 게시판에 개웃긴 거 올라왔는데 사진? 뭐? 내가 낙겜베스트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연락 뽕따이 금지요? 그 낙겜 금지요? 그거 말고. 뽕따이 똑같이 닮은 사람 거. 우리야? 몰라. 아니 내가 한 거, 얘가 한 거. 아 형 걸린 거. 형. 우리 형. 아래쪽 사진이. 우리 형이야. 우리 형. 닮았다니까. 아, 나 진짜. 우리 형이 형. 아 아래쪽 사진 너무 똑같은 거야. 진짜 똑같아요. 우리 형. 나 맨유 축구 볼 때마다 저 카피 형 생각나. 이름이 애슐리 형이에요. 어, 애슐리 형. 애슐리 형. 우리 형. 진짜 닮았다. 진짜 닮았다. 저 표정하고 저 표정이 닮았어. 타이머 테카드 맨날 나온 표정이야. 저 아래쪽 사진. 어 아래쪽 사진이. 와. 아. 괜찮네. 우리 그래서 우리 형 되지 우리 PD. 우리 형. 우리 형 우리 PD. 이게 오늘도 타이머한테 재밌게 봤는데 게임 저번 주보다는 좀 게임 선정 자체가 쉬운 거? 아 좀 그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야, 고양이 마리오 한번 할래 내가 그랬거든. 고양이 마리오는 타임한테 깰 수가 없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 깼는데 뭐 저도 깬 적 있어요. 고양이 마리오를? 네, 저 깼어. 끝판? 옛날 겜방할 때 깬 적 있어요. 끝판? 어. 올라가 있어 유튜브에. 얘는 있을 걸 찾아보면. 버전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보시는 아예 너무 어려워. 보시 너무 어려워. 못 깨. 고양이 마리오는 완전 빡치는 거거든. 패턴을 계속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 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데시벨 측정기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리를 그 얼마 이상 올라가면 이제 벌칙을 수행하는 거. 참으면서 고양이 마리오 하기. 멘탈을 이렇게 딱 참으면서 고양이 마리오를 플레이하기 뭐 이런 거. 어, 나 했던 거 그거면 되겠네. 그 크립토 오브 네크로맨서. 아, 그런 그런 것도 괜찮아. 어,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고양이 마리오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 하다 보면 나는 그거 안 해보고 유튜브에서만 이제 한 사람들 거 봤는데 그게 완전 미친 게임이라. 난 그런 건 별로 재밌지 않아. 내가 게임 안. 그 데시벨 측정기 다듀 할 때도 하나 넣지 뭐. 우린 요즘은 좋아 분위기. 다듀 요즘 잘 나가. 왜 그래? 어, 어, 사람들이 그 알던 그 다듀가 아니야. 어, 왜냐면 듀오 시스템이 주라인에 갈 수가 있게 돼가지고 이제. 요즘 뭐 빡칠 일이 없어. 예전에는 1호 아니면 무조건 4호인데 요즘은 1, 2, 1, 2, 1, 3 이런 거 진짜 잘 나가. 좋고. 승률 좋아요. 주라인에다가 봐봐. 옛날 다듀는 내가 똥 쌌는데 요즘에는 나 내가 되게 안정적이야. 그거 아니고. 야, 인정할 건 인정해. 내가 다듀, 옛날에는 내가 다듀 때 하고 싶은 거 막 했었어. 이제 단군이 막 이제 좀 빡이 올라 그랬는데 요즘에 다듀할 때 무조건 내 진짜 잘하는 거 아니면 안 골라. 자, 검사식 동의합니까? 진짜로. 아, 맞는데 어, 예전보다 훨씬 잘하는 거. 킨지님 4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킨지님이 외국에 계셔서 맥 때문에 채팅을 못 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형한테 뭐라는 거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니까 원딜을 하셨을 때 너무 잘 걸려. 그랩이라든지 아, 사용 선고 이런 거에 너무 잘 걸려. 펄레티넘 마인드인가? 아니 아니 그냥 잘 걸려. 그냥 잘 걸려. 자석이 있어. 자, 근데 나도 뭐라고 안 해. 알아. 나도 잘 걸리는 거 알기 때문에 뭐라 안 해. 그러니까 훈훈해 우리는 요즘에. 그렇게 해서 저도 별로 기분 안 나빠요. 예전에 같으면 막 이상한 거 막 했는데 요즘 형도 잘하는 것만 하고 저도 잘하는 거 하고 중간에 가끔 리신 섞고 이렇게 해서 섞어 줘야 돼. 섞어 줘. 뭔 이미지가 이미지 있다고? 비교 준비가 있다고? 뭔 이미지 비교? 아, 뭐야. 뭐야, 노잼이야. 노잼이야. 네. 이거 말고 밑에 사진이 더 닮았지. 들어올 때 들어와. 그래서 그. 다이너마이트 듀오, 여러분, 네. 마우스패드. 그전에는 막 다이너마이트 듀오 내가 막 맨캠에서 연습했을 때 막 카시오페아 막 이런 거 막 하고 이랬는데, 막 메탈 터뜨려 이랬는데, 요즘에는. 둘 리신야스 한번 해봐요. 어차피 집게만은 기분. 아, 리신야스 좋네. 형 야수 해봤어요? 해봤지. 야수 옛날에 한참 많이 했어. 야, 그래도 내가 리신 모스트인데. 모스트야? 리신 모스트야? 럼블하고 거의 못쓸걸? 아 진짜? 오, 나 그냥 했다. 솔랭에서도 해 리신. 어. 저 그리고. 지는 거 알면서 해 그냥. 재밌잖아. 어 재밌잖아.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야. 되게 열심히 해. 그럼. 응.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거야. 트롤은 아니야. 맞아. 열심히 하는데 못하면 트롤 아니지 뭐. 리신 모스트 1입니까? 많이 했네. 그래서 기왕이면 럼블이 1인 게 조금 오늘 나 모양새가 오늘 방금 쏠라는데 알이 알이 저러는데 얘 괜찮았어. 알 괜찮던데. 알이 괜찮았어. 내 미대 재주가 있나 봐. 어. 직수도 내가 괜찮아. 직수도 하잖아. 들어와. 스카우트 할게. 렌즈 TV로 와. 와. 알이 괜찮던데. 아, 내 약속 있어서 선영이 있어서. 아, 봤거든요. 게임하는 거 KBL 좋고. 매혹 딱 걸고 어그로 끝나면 좋냐? 띵. 오, 좋았어. 미드 리본을 상대로 내가 또 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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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후만 던지면 극판 자체가 워낙 유리했어 다, 전체적으로 그럼 엄청 유리해가지고 몇 번 던진다고 뭐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겼지 그럼 원래 엄청 유리할 때는 좀 던지는 거지 뭐 그거 뭐 롤드컵이야 그럼 뭐 우리 사람인데 재밌다고 하는 건데 맞아 그만 되는 거지 다듀 때 하면 되겠네 너 다듀 때 아리 하면 되겠네 아리 괜찮은 것 같아. 직스 아리 내가 또 미드 챔피언 괜찮아졌네. 맞아. 어 괜찮네. 나쁘지 않아. 자, 난 이드리얼 한번 보여줄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진행하는 이벤트 잠깐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벤트. 어, 네. 아이스캔디 홈페이지 여러분께서 딱 들어오시면 일단 눈에 띄는 배너가 하나 있죠. 브루스 배너 말고 어벤져스 시사 티켓. 아 좋죠. 드리고 있습니다. 아, 페이스북 오셔가지고요. 더 무침 짭퉁이냐? 어벤져스 진퉁 어벤져스 말하는 거야. 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네. 3D 상영회 이벤트.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아. 네. 어 진짜 보고 싶다. 시간 진짜 드럽게 안 가네. 3D. 네. 보고 싶어? 더 클로. 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네. 그럼. 어벤져스 안 보고 싶어요? 저 어벤져스 안 봐서 모르겠어요. 안 봤어 한 번도? 응. 난 마블 시리즈를 별로. 저는 진짜 군대를 버틸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군대 가면 영화 개봉하는 거였어요. 그게 뭔 소리야? 그 스파이더맨이 5월 개봉이요. 시간이 근데 밖에 있으면 드럽게 안 가는데 군대 있으면은 내가 몇 월 되면은 뭐 내가 상병 몇 토봉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개봉한다 막 그런 걸로 버텼어요 진짜로. 네, 그 정도로 좀 전 덕분데 요거 여러분 진짜 딱 페북 가서 남들 전거 되고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그냥.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세요. 네, 추첨 통해서 드립니다. 내 친구 중에 부대 극장 있는 부대가 있더라고. 어. 개봉을 여기도 더 빨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응. 왜? 몰라. 왜 극장보다 빨리? 말도 안 돼. 그건 처음 듣는다. 어. 뭐 그거 아니야? 국방부에서 뭐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건가? 말도 안 돼. 와. 비 나온 영화 그런 거 개봉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왜 와 왜 와. 못다 우리 집 안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그런 거 같은데 잠깐만.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아닌 거 같고. 군대에서 영화 상영하면 USB 들고 와. 간부들. 그런가? 아, 간부들 오늘 뭐 주말에 영화상영 있겠습니다. 이때 이때 뭐 수도방이다 이런 데 있대. 어, 이때 이때. 트랜스포머. 아까 극장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지금은 거의 동시 개봉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내 친구가 군대 있을 때가 얼마 옛날이겠냐. 그때는 재밌겠다. 이제 외화가 미국에서 단물 빠지고 한국 들어올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한국 들어오기 전에 아, 먼저 들어와서 어. 비행기에서 먼저 그치. 틀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 어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그럴 수 있지. 아, 군인은 그래도 돼. 좋겠다. 군인은 그렇게 좀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돼 더. 어, 요즘 군대 와 별들이 있는 부대는 거의 다 있대잖아. 아, 아. 괜찮네. 야, 군인은 더 좀 이런 거 많이 해줘. 이벤트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이제 나이스 게임 TV의 콘텐츠들 여러분께 스마트 DMB. 에서 네.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개꿀.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문의상 3,000원 드리는 이벤트가 있어요. 오늘도 했어? 어? 매일매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받았어? 당첨 한 번만. 나 안 왔어. 매일매일 하는데 당첨 한 번만 돼. 형 당첨 안 된다. 오 문의상 당첨된 분 있네. 내일 또 해야 돼? 나도 됐어. 오 그래? 네. 나 또 해야 돼 내일 그럼? 새로 응모 이제 형 새로 응모 해야 된다고? 어. 그냥 누르면 되잖아. 3,000원에 3,000원? 어. 요거 앱 받아가지고 저거 배너 눌러서 이렇게 쭉쭉 하시면은 네 문상 3,000원 뿌리고 있으면 저도 당첨됐어요. 아, 3,000원 요 이벤트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 듀오 마우스패드 인증 이벤트도 화제 인증이 있어요. 아 네.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김밥 김밥 처음에 너무 빡세가지고 다들 좀 주눅이 들었는데 예. 인재가 이렇게 없나요? 그러면 이분 드리면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뭐야 김밥 크기, 아, 김밥 크게 비교한다고. 야 근데 이분은 진짜 정성이다. 어 진짜 이분은 드려야겠다. 김밥 김밥 봐라. 아 근데 너무 김밥을 못 싸셨는데? 왜? 주인님 저 싼 거지. 어떻게 써야 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또 차기 MP샵 상품 여러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지금. 나도 기획하고 하나 있는 거 있어. 스포. 응? 파키아와 또 메이웨더가 붙잖아. 돈 많이 들잖아. 여러 개 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은 이벤트들 많이 다 참여하셔서 혜택 다 받아가세요. 네, 스마트 DMB는 진짜 꿀이네. 네. 지금 핸드폰 다 있으니까 지금 클릭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해서 다 하세요. 네.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 네. 문화상 분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뜬금없이 김태희 루머는 왜 뜬 거야? 모르지. 아 근데 재미없어 김태희는. 이제 김태희는 연 올해는 연인인데 뭐 결혼하든 말든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어. 그러니까 핫한 애들이 아니잖아. 이거 루머야 루머라고 뭐 상견례한 적도 없다라고 떴다고 그 아니라고 나온 거죠. 네. 결혼한다 뭐 양가 허락 받았다 양주적 사진 붙여놨던데. 양가 허락 아 그랬어. 양가 허락 아이씨 야 그것도 제일 웃겨 그거. 야 누가 나 1,000만 원만 줘봐. 이러다 또 총리하겠다. 누가 나 1,000만 원만 줘봐. 여기 딱 이렇게 있어 손님은. 정홍원? 예. 네. 누가 나 또 총리해 1,000만 원만 줘봐. 또 총리하겠다. 씨. 아 근데 진짜 희대 사건 아닌가? 뭐가? 몰라. 그렇죠 지금 그 뭐가 희대 사건이야? 살고 싶나? 살고 싶다. 그 뭐. 성완종 맞나요? 어,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성완종 거, 리스트. 예.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정치권뿐 아니라 모든 이슈를 그 리스트가 다 지금 잡아먹고 있어요. 뭐 김태희 비 이런 걸로 안 돼요.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분이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다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다시 들어보니까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더라고. 그분 입장에서는 가족들한테까지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털릴 수밖에. 아무래도 뭐 기업을 하다 보면은 털면은 다 털리잖아. 그 정도 큰 기업을 하다 보면 가족들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거의 이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아 어떻게 된 총리 자리인데 그거를 음료수 한번 잘못 먹어가지고. 음료수 왜? 비타오백 먹었는데 왜? 그러니까는 비타오백 박스에다가 3천만 원을 지금 이한구 국무총리 되기 전에 3천만 원을 건넸다. 아 비타오백에? 네 비타오백 박스에다가 5만 원짜리니까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나 보지. 그래서 레드불 같은 거 우린 박스가 없어요 하면서 막 그 페북 광고 많이 올리고. 그래서 바카스는 힘내라 5천만. 5천만. 우리는 5천만인데 비타오백은 3천만. 어 그거 몰랐다. 어. 그것 때문에 막 그 레진 호스 그 누구 무슨 레바? 레바요? 레바. 어. 거기서 레바트. 자기 전에 레진 갈 때 비타오백 두 박스 들고 왔었는데 그걸로 부족해요라고 했었는데 이런 뜻이었나? 패러디들이. 어. 광동 주식 올랐다면서. 진짜?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패러디로 막 이제 그런 페이스북 마케팅 이런 거를 그냥 해요. 대놓고 하는 네. 거예요. 막 그 비타오백도 그렇게 하고 네. 막 그 아, 비타오백 경쟁사들은 아예 그거 네. 패러디해가지고 역으로 예 네, 역으로 막 그냥 우리는 더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이게 뭐 젊은 마케터들이 있으니까 예 뭐 네. 할인하고 잘 이용해야지 네. 잘 이용한 것 같아. 좋은 예 같은데 그 뇌물 받은 건 좋은 예가 아니고 광고 잘 그런 걸로라도 더 회사 내고 진실을 밝혀줘서 벌 받았으면 벌 받고 맞아 해야죠. 벌 받았으면 벌 받아야 돼. 비타오백 99% 할인. 완구는 못 살릴 것 같아. 글쎄요 어떻게 될지 참 힘들게 된 분이라 이완구 국무총리가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은 제일 문제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만약에 버티지 못하고 낙마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후속타들도 사실 이제 줄줄이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사실 어그로가 이완구 국무총리에게만 가는 거를 원하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있어가지고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제일 그 수사에 급물살 타고 있거든요. 돈을 건네준 사람도 뭐 받은 사람도 나타나고 뭐 돈의 흐름도 다 잡히고 해가지고 재밌어집니다. 네, 좀 좋은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와, 진짜 미드에 나오는 스캔들 수준이라서. 아유 펀치야. 펀치야 펀치. 와. 다 벌 받아야지 뭐. 어 벌 받아 마땅하고 잘잘못은 가려야 돼.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건 뉴스 있어요. 슈퍼주니어 강인이 예비군 불참했다. 얘는 어떡하려고 그래. 이수만 회장의 인내심도 이제 슬슬 한계가 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렇게 뭐 아니, 그렇게 큰 뉴스라고 생각이 잘 안 되는 게 진짜 사나이에 나오니까. 아 진짜 사나이에 나와 지금 강연이? 훈련 선포에 나왔어. 그러면 더 좀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번 편은 되게 빡세요. 아 그래? 머리를 아예 개삭발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훈련 명령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로 뭐 자기도 이제 정신 차렸고 뭐 의지를 보여줬는데 강인이니까 문제인 게 맞고 그러니까 건전열도 걸렸고 10cm 근데 이거는 사실 막 바쁘게만 하다 보면 연락 못 받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연락 못 받을 수가 있나? 네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가야죠. 연락 못 받았으면 연락을 그렇게 못 받을 수가 없어. 아니 대한민국 군대 갔다 온 남자가 내가 안 되면 가족한테 아니 내가 예비군이 언제인지 안 궁금한가? 1년 동안 안 갔어. 근데 내가 아무리 없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게 상식적으로 아니면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치 그게 좀 엄마한테 마인드... 가족한테도 전화가 가니까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 엄마가 그래서 야 강인아 너 이번에 꼭 가야 된다는데 아유 벌금 내면 돼. 요즘 벌금 내서 되는 게 안 되나. 벌금도 내고 또 가야 되잖아. 네. 게다가 자기가 과거에 또 안 좋은 일도 몇 번 있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잘해야죠. 그 10cm랑 강인 두 명이 지금 예비군 한 2년 동안 안 받아서 민감한 문제예요 이거. 군대 관련 문제는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현역 잘 갔다 왔고 또 진짜 사나이도 빡세게 하고 했는데 예비군은 근데 예비군 어쨌든 벌금 내고 또 언젠간 받아야 되는 거죠. 가야죠. 옛날에는 벌금 내고 훔쳤던 시절도 있었다고 가야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대로 별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타겟과 어쨌든 다른 쪽이지만은 군대 관련된 거라서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군대 관련은 예민하지. 맞아. 조심해야 봐. 그러니까 어쨌든 예비군은 막 군대를 면제받는 것처럼 빼고 아예 안 가는 게 아니라 돈도 내고 어차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가야지.
그래서 뭐 이걸로 해가지고 막 댓글 보니까 막 너무 막 이게 센 거야. 댓글 막 강인에 대한 분노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열받을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생각을 했지. 어차피 벌금 내고 예비금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평소의 이미지가 중요한 거죠. 맞아. 강인의 평소의 이미지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하나 걸리면 나도 진짜 사나이 간 거는 또 몰랐네. 가는 분위기거든. 진짜 사나이는 예전에 뭐 폭행 사건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여자 폭행 사건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 강인 구속 이런 댓글 그 유행이었잖아요. 아 그랬었다. 네, 강인 구속이라는 댓글이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래. 강인이 원래 그전에는 이미지 좋지 않았나? 옛날에 뭐 예능 잘 나가고 할 때는 예능에서 약간 깐족 이미지가 살짝 있었지. 살짝 위험한 이미지. 등빠지 있고 뭐 잘생겼잖아. 우결 이런 데 나왔을 때 한창 인기 좋았죠. 그냥 훅 갔죠. 연예인 이미지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좀 결정타를 맞은 것 같아요 저는. 결정타까지 이게? 네 저는 결정타인 것 같아요. 진짜 사나이 나오면서도 욕 많이 먹었어요? 물론 그래도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지만 어차피 잘 먹고 잘 살지만 아, 그렇지. 벌 대로 벌어놨어. 그리고 자, 지금도 잘 벌어. 어차피 한국이 메인 수입원이 아니야. 아 그렇죠. 어쨌든 잘못은 잘못한 거다. 아, 그래서 아, 반성하고 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아. 달샤벳 조커 KBS 반성 판정 불가. 아 진짜 이번에 잘 뽑았는데 나 못 들어봤어. 나도 못 들어봤어. 김연아 베이베 김연아 베이베 조커 조커 그래서 그렇다며 그래서 방금 불가라며 나 얘는 가? 달샤벳이 참 아까운 제목입니다. 상큼한 노래 부르던 애들인데 좀 약간 4차원 슈빠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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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작곡한 브레이브 사운드? 아, 뭔 소리야? 신사도 호랑이? 아, 뭔 소리야? 이트라이브? 이트라이브. 어, 걔네가 나온 게 아닌가? 걔네에서 기획해서 나온 거 아닌가? 몰라. 아, 이트라이브. 아닌가? 어, 아닌가? 죄송합니다. 아, 신사동이야? 이트라이브 맞지? 그래, 걔네가 나온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번 돈을 투자한 거란 말이야. 안 되잖아. 기억 몰라? 안 돼, 이제. 안 기워, 얘네. 아,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에 상큼했지. 처음에 너무 4차원으로 갔고. 그 뒤에도 계속 얘네 의상이 일단 맨날 이상해, 뭔가. 팔도시의 교복치만였어 처음에 슈퍼디발 슈퍼디발 때. 걔네가 우주복같이 딱 붙는 거 이상한 거 입고 나와서 그 번떡번떡한 거 막 그런 거. 그랬어? 근데 그 뒤에 노래도 할 때도 의상이 이상해가지고 애들이 개개인 좀 포텐은 있는데. 얘네 드림팀 나왔었나? 아쉬워. 달자빛? 달자빛? 드림팀 나왔었어요 이거? 그 드림팀이 2주 전에 한 거 있잖아. 3주 전인가. 몰라. 거기 안 나왔으면 아직까지는 망한 거 아니야. 달자빛 노래 괜찮은 거 몇 개 있어요. 근데 못 떴어요. 노래가 이제는 웬만큼 괜찮아서 뜰 수 있어. 나왔었어 그때? 그때 나왔었어? 아유 씨, 갈 때까지 갔는데 그거 나오면 몽키런 했으면 끝난 거지 뭐. 왜? 원래 드림팀이 좀 쩌리지 그러니까 완, 아... 그, 잘 나가는 애들은 안 나가잖아. 어, 망한 아이돌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몽키런 시키고 그거 나오면 이제 인정. 아 씨, 더 이상 밑은 없는데. 드림팀 맨날 나오던 애들이 뭐 그런 그 뭐야 달봉이 뭐 이런 애들 맨날 나오고 그랬었잖아. 아 그게 아니라 드림팀에 아이돌 그러니까, 예, 뭐, 모아놓고 몽키런을 시켰거든요. 거기 나왔었어고. 몽키런이 어? 뭐야? 네 발로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 기는 거. 어... 원숭이 된다 이거지. 어, 원숭이 입는 거. 그 뒤에서 카메라를 잡는 거야. 짝 달라붙는 옷 입히고. 아 거기 나왔었어. 그리고 달샤벳 정도면 그 여자 아이돌 치고는 좀. 그래도 좀 급이 있잖아. 아니야 더 아니 최하는 아니잖아. 아예 모르는 정도는 아니잖아. 드림팀 나왔다며. 야 달샤벳하고 걔네들 누구야? 헬멧 쓰고 막 빠빠빠 하는 애들 누구야? 그래 크레용팝. 크레용팝? 네 크레용팝이 인지도 훨씬 높죠. 아 그래? 크레용팝이 아무리 뭐 망했다 뭐 일병팝이다 그래도 달샤벳이 그보다 크레용팝은 어쨌든 메가히트곡이 있잖아요. 그렇지 대표곡 있지. 아 그렇지. 대표곡이 있고 곡은 굉장히 커. 그렇지. 뭐, 메가히트 완전했고. 그렇지. 아... 달샤벳은 진짜 딱 헬로비너스 라인. 그럼 김은국을 아직도 건드리지 못하는 게 대표곡이 있어서 그래. 김은국 불금 불타는 금요일 이번에 아, 나왔는데. 아 이제 소문 본인이에요? 아 대기하고 있어. 본인이야? 어, 대기하고 있어. 본인? 밥 먹자 대기하고 있어요. 찬방 찬방. 김은국 아우 라스 꿀잼이었어. 아, 조커는 아니다. 응? 김무선한테 약들 입칠 때는 인정. 내가 말했잖아. 야, 라디오스타는 김은국 식스네 진짜. 아니 김은국이 안 나와서 안 웃긴 적이 없어. 어, 김은국 진짜? 무조건 웃겨. 스티키야. 김은국은 무조건 웃겨. 아. 야, 야 먹니? 나 봐야겠다.
정맥기가 무슨 양을 쓰러지는 줄 알았어. 야, 이번 아드 이번 아스 보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 내가 보기에는 그 라디오스타 측에서 좀 애매하다 싶으면 좀 약하다. 애들이 약하다는 김국 넣는 거야. 흥국이 형 부르면 오거든. 나 친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친하단 말이야. 아, 김우선 대마초. 그러니까 김우선이 나왔던 예전 라디오스타를 봐도 재밌어. 엄청 웃겨. 무조건 김우선 나오면 웃겨 그냥. 맞아. 입도 잘 털고. 호랑남이는 진보적인 노래요. 어, 난 보수네. 난 보수인데. 진보 아니야, 난 보수야. 새누리다. MJ. 뮤지 보고. 야, 넌 이름이 묘지냐? 이름이 씨. 묘지. 으르렁 따르릉. 따르릉. 아, 진짜 웃겼네. 이름이 묘지네, 묘지. 너무 웃겨. 아, 진짜 웃겼어. 아... 되게 재밌는 아저씨 느낌이라서. 어, 진짜 웃겨. 그 형은 뭐 정치색 이런 거 떠나서 너무 웃겨, 그냥. 말해, 아, 가늠이 안 가. 그러니까 자주 좀 나왔으면 좋겠어. 시버러버. 아, 근데 이번에 아스 아마사 보세요. 진짜 웃겨요. 진짜 나 배고프다, 배고 빠지는 줄 알았어. 너무 웃겨. 아. 묘지. 진짜 뭐 뜬금없어도 그렇게 뜬금없을 수가 있지. 진짜 김은국은 어떻게 그렇게 뜬금없을 수가 있지? 동영이 형 롤러 하다만 나오지? 아... 그러니까 어. 가시죠 한번. 아... 김은국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 아니, 웃다 끔찍 한번 그냥. 도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밑도 끝도 없는 드립 해가지고. 그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은지원이한테 야 은지원 은대구나 먹으러 가자 이런 데잖아. 같이 맞짱구 쳐주면 되지. 아니야 근데 은국이 형님 좀 위험해 생방송은. 그러니까요. 19분 몰고 비싸.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19분 내고 욕방이랑 막 그 야한 거 방송 한번 해보고 싶거든. 야 그런 거 한번 했다가 지금 장동민 웃갔잖아. 19분 걸면 되지 않습니까? 19분 걸어도 문제가 아니야. 얜 연예인 아니니까 괜찮아. 난 연예인 아닌데 뭐. 얜 무한도전 갈 일 없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아. 내가 요즘에 정치인들 잘 안 까. 장동민 웃가는 거 보고 잘하는 것만 칭찬해야지. 그런가? 맞아. 잘 안 하잖아 요즘. 잘하는 것만 칭찬하자고. 안 해. 입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지. 어떻게 장동민? 식스맨? 뭐 식스맨 말고도 잘 되는데 뭐. 무한도전만 무한도전 식스맨만 안 됐어도 지금 최고의 전성기인데 뭐. 내가 불과 몇 분 전에 얘기했지. 연예 걱정하지 말라고. 그 사태에 대해서만 걱정해. 걔를 걱정하지 그러니까. 마. 그 사안에 대해서만 걱정을 해. PC방도 잘하고 계신데. 뭐 선배님이신데. 맞네. 크라임씬인가 나온 거 보니까 걔 머리가 엄청 좋더라, 장동민. 그러게, 뭐 기억 잘하더라고. 뭐 30초 만에 비밀번호 풀고 뭐 그런. 어, 그런 거 보니까 막, 어, 이거 이게 그림처럼 이게 쫙 풀어놓는데 머리가 좋더라. 야, 정말 똑똑하구나. 개그맨들 중에 똑똑한 사람 되게 많은 거 같아. 어, 맞아. 능력 좋고. 어, 순간순간 애드립이. 근데 또 이게 그 광희가 또 약간 비호감인 것도 있고, 광희가 회사에 로비 좀 해달라고 막 루머 좀 퍼뜨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딱 돼서 아 그냥 걔 캐릭터대로 그냥 방송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장동민이 아, 이렇게 되니까 이거 기획사에서 광인에게서 그 뭐 스타제국인가 거기서 이렇게 한 거 뿌려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에이. 거기다가 광인의 스타킹 스케줄이 아예 빠졌다 뭐 이러면서 뭐 그래서 이제 장동민 식스맨 해야 된다 뭐 오히려 역으로 뭘 또 역으로 갑니까? 역으로 아, 역으로 가네요. 김태호 PD가 이걸 내가 생각하는 건데 진짜 무한도전 제가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전국민이 나와서 막 어우 감나라 배달하니까 그러면, 아, 물론 그 사랑받으니까 그런 거긴 한데 그치. 그게 뭐 정도껏 해야 되는데 나 광희는 재밌.. 나 광희 되게 좋아하는데 광희는 진짜 호불호가 그거로 관련인데 저는 예능 끼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어 사람이 우리도 사실은 많이 못 먹잖아. 광희가 군대 안 갔다 오지 않았어? 안 갔다. 안 갔다 가면 되지. 어렵다. 응, 가면 되지. 먹어야 되잖아 또. 그러니까 뭐 식스맨 뭐 됐으면 좋겠다. 난 그 사람 자체가 뭔가 바가 있어, 파이팅이 있어 사람이. 응. 장동민? 아니요, 광희. 광희? 네. 재밌어. 나는 광희도 네, 재밌어. 저도 되게 좋아하는. 광희 올리브 TV에서 막 했던 거 이런 거 보면 날아다녔었어. 되게 재밌어. 뭐. 걸어다니지 않았어? 무도급은 아니지. 뭐 무도 길도 나왔는데 뭐. 길보단 나는 광희가 재밌던데? 약간 무도 너무 기대치를 높게 팬들이 설정하는 거 아닌가? 무도 뭐 엄청나게 많이 어떻게 해? 무도급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노홍철 대타인데 어쩌겠어? 아 노홍철 대타? 네, 노홍철급은 내야 된다? 네, 어쩌겠습니까? 그냥 워낙 이 탄탄하다 보니까 사람들 만족을 못하는 거지. 그때 너무 오래된 게 예능 어떻게 보면 대표 예능이잖아 이제. 시청률과 그런 거가 관계없이 그치. 근데 그게 탄탄한 게 사실은 하루아침에 클래스 맞는 거를 끼어 맞춘 게 아니라
시간으로 쌓인 건데. 아 그럼. 어, 잘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이번에 장동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옛날 무도 멤버들의 어떤 흑역사들 이거가 다 오히려 다 들춰지는 거야. 포즈나 굳이 그걸 얘기하면 되잖아. 아니, 포즈나 정영동 돈가스 그다음에 그 뭐야 그 뭐야 그 비너스상 그 뭐자 스킨십 하는 거 그다음에 하하 그 MC몽 동정하는 거 노홍철 그 녀석 돼지발정제 유재석 휴지 많이 쓰는 거 자기 혼자 테크오베 먹는 거 조이급 되게 쓰는 거 박명수 그거 여자 백대대 싸대기설 뭐 여자 애들 그거는 근데 부풀린 거겠지 명수 박명수 설마 진짜 막 그렇게 했겠어 네 아무튼 이걸로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이걸로 노홍철의 복귀는 불 건너갔다 그래요? 왜냐면은 장동민이 안 된 이유는 어쨌든 과격한 발언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노홍철은 그보다 더 센 걸 하지 않았냐 범죄죠 음주운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짜했나 했다 무한도전실 뭐 어떻게 해 잘 나 그 드립이 제일 웃겨서는 저희 새로운 식스맨 소개했습니다. 반기문 씨 환영합니다. 왜? 그냥 될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만큼 반기문 총장밖에 없다는 거지. 그만큼 될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야 찾아보 있어. 유재석 같은 사람도 있을 거야. 나 한번 딱 명함 쓱 넣어볼 만한데. 나는 뜬금없이 박지성. 브라더 한번. 야 박지성에서 브라더 재밌을 것 같지 않냐? 가끔 뭐 어? 아니 눈이 부르고. 우리 어때 우리? 뭔 소리야? 어? 뭔 소리 하고 있어? 한번 해봄직하지 않아? 뭘? 식스맨? 아 뭔 소리야? 그러면 지금 무한도전 식스맨 나도 장동민이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 왜냐면 이번에 아이디어도 나는 장동민께 제일 기대됐었어. 아 재밌었지. 어. 그거야? 전설의 주먹. 전설의 주먹. 이거 진짜 붙으면 이거 진짜 재밌겠다. 살짝 현실성이 가장 있었죠. 근데 안 되게 됐잖아. 그리고 나는 나머지는 그냥 사실 다 그냥 고만고만해 별로 마음에 나도 다 홍진영께 어떻게 되려나 궁금한데 다 그냥 별로라 네. 그럼 지금 있는 후보들 말고 개인적으로 나는 무한도전 이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 있어? 나는 전진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전진? 네 난 존스틴 짐벌레이크 되게 좋아했거든 전진은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 혼자 안 하잖아 같이 하잖아 아니까 지금 아까 원하는 게 노홍철급을 원하는 거니까 아 근데 재밌었어 난 전진 괜찮았었어 난 전현무도 괜찮았어 전현무 좋지 전현무가 나는 오히려 전현무 괜찮았어 나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스케일 너무 많아서 걘 좀 그치 그거 다 줄이고 만약 무한도전에 한다 그러면 전현무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걘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라서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지상렬 나는 지상렬이 그렇게 웃겨 지상렬 특유의 개그 있잖아. 지상렬의 이런 그 멘트, 그 좀 약간 저렴한 멘트들 있잖아. 뭐 몽타주 뭐 이런 멘트 있잖아. 옛날에는 되게 억지 쓴다는 타임이 있었는데 어느새 그거를 되게 잘 소화하셔가지고. 지상렬 재밌지. 근데 이미 노모쇼에서 메인 MC 자리 확보하셔서. 그래도 무한도전 할래 노모션을 무한도전 하지 니 오늘 뭐 혓바닥에 모터 한번 달아보려나 그런 거 나도 많이 배웠어 지상렬 괜찮지 나는 1박 2일 맨 처음에 지상렬 나왔었잖아 노홍철도 나오고 네. 맨 처음에 네. 그때 너무 웃겼거든 지상렬. 저도 그때 재밌었어요 난 지상렬이 진짜 웃긴데 어디에서도 자기만의 색깔로 웃길 수 있는 사람 탁재훈 신정환 양배추 뭐 14만 신정환이 만약 그런 거 없다면 신정환이 최고인데. 아, 근데 신정환 안 돼요. 신정환은 그냥 앉아서 이거 터는 거. 야외 그거 좀 조금 애매해가. 차승원. 차승원. 차승원도 솔직히 말하면 예능 치트키야. 아, 근데 배우가 하기에는 그게 1박 2일처럼 딱 찍고 많은 게 아니라서. 배우 안 하면 되지. 차승원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난 그냥. 그래, 굳이 차승원까지 해야 돼? 지상렬도 재밌을 것 같지 않은 거기면? 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 난 전진 다시 왔으면 좋겠어. 재밌었어. 그래. 존스틴 짐벌레이크 아무나 대충 되지 그래, 진짜 어렵다 누군가 하겠지 진짜 하겠지 반기문 오면 알겠다 간디 불러 간디 나 간디인데? 야. 관련 패러디 제일 웃겼던 게 반기문 그거랑 그거 아 검은 연기가 났습니다 이번 식스맨 선출도 실패했습니다 그 교황 선출 패러디한 거 그 두 개가 제일 웃겼어요 맞아 누가 하겠지 뭐 뭐 맞아 누가 하겠지 악리 오려 악미
아무나 오라 그래. 고정 멤버로? 응, 악리 좋잖아. 물공만 갖다 대도. 공칠악리요 그거? 공칠악리야 그거? 그 비싸니 비싼 공칠악리야. 그러네. 공칠악리네 그 물건. 공칠악리야 공칠악리. 전설이야 무한도전. 공칠악리야. 공칠악리 데리고 물공했어. 발롱도르 거기 있는데. 공칠악리라고. 비싸악리 데리고. 어? 지금 일산 뉴욕불스 악리도 아니고 공칠악리예요 공칠악리. 아. 인방류 한번 가. 뭔 소리야. 뭐 여기 남아 있는 것도 얘기하면 스타워즈가 안 끝났어? 난 스타워즈를 제대로 본 게 딱 하나예요. 저 스타워즈를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딱 하나야. 그, 아 뭐더라? 아, 그러니까 무슨 기원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음 웹툰에서도 그 웹툰으로 연재 시작했어요. 스타워즈를? 어. 그러니까 어벤져스도 그랬었고 그런 식으로 개봉하는 원래 있는 브랜드 갖다 웹툰 작가랑 콜라보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요새 또 실험을 하고 있어 다음에서. 자녀 삼부자? 그럼 루크 스카이워커 아들이 나오겠네? 그죠? 맞잖아. 이거 스토리는 모르겠어. 내가 웹툰으로 본 거는 루크의 이야기야. 나는 스타워즈가 이게 막 이게 스토리가 막 섞여가지고 몰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내가 그 옛날 아주 옛날에 1, 2, 3부 끝나고 이제 다 한참 지나서 네. 이제 조지 루카스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특수효과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서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한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랑 막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딱 클론의 역습인가? 그러니까요. 거기서 난 이 도대체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연결도 안 되고 보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리해 본 거 보면 아 그래서 나는 에피소드 몇 번도 보는 순서가 있어요. 흥미가 나는 그래서 이런 시리즈 되게 싫어요. 복잡한 걸 싫어해요. 제가 일본 만화책을 싫어하는 이유가 후반에 가면 복잡해져서 싫어하거든요. 나는 스타워즈 딱 한 편 봤어. 그 빨간색 괴물 나오는 거. 그 그래 나는 사람. 배트맨 같은 게 좋아 그냥. 다크나이트. 어 그 나도. 라이징 이렇게 그냥 짝짝짝. 터미네이터. 그치. 나는 터미네이터 티셔츠 떴더구만. 난 2까지밖에 안 봤거든 터미네이터. 병원이 형. 터미네이터는. 아 3 봤구나. 나 3 봤다. 3까지 봤다. 터미네이터는 2만 보면 돼요. I'll be back. 2가 최고지. 2만 보면 돼요. 3까지 봤어. 쓰리가 나 쓰리가 제일 별로야. 쓰리가 최야. 쓰리가 최야. 쓰리 OCN에서 맨날 해줘. 원이랑 두랑 쓰리랑. 원은 뭐랄까 워낙 옛날 영화고 그 당시에 돈을 많이 안 들이고 그 로봇 요것만 요걸로만 딱 해가지고 그리고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그 근육질 몸. 그렇지. 요걸로만 딱 해가지고 진짜 짜임새 잘 만들었죠. 근데 2는 블록버스터의 어떤. 그렇죠. 정수를 딱 보여주고 정장면도 많이 나오고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2가 나왔을 텐데 아 2가 나 진짜 터보네이터는 그 다음 비디오 가게 터보네이터 그런 거 있었지 비디오 가게 있었지 있었어 되게 충격적이었어 그 비디오 터보네이터 패러디물이 오져요 그게 터미네이터 2를 2가 그때 그 특수 효과가 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맞아. 사실 그 땅 딱 살아나고 딱 쪼개졌다가 씩 묶고 막 이런 거가 액체 뭉쳐지고 막 아 명장면도 많지 명대사도 많고 나는 터미네이터 비슷한 이제 로봇캅 시리즈 있었잖아 아,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 못 보겠어 너 그럼 이건 어른 돼서 봐야 된다고 아 로봇캅이 좀 잔인했어 근데 로봇캅 커서 보니까는 개 재미없는 거예요. 로보캅 원이 재미가 없어? 나 로보캅은 시리즈 다 재미가 없어. 나 잘 살아. 로보캅은 원만 재밌어. 나머지는 다 쓰레기야. 어, 내가 왜 이걸 그렇게 보고 싶었는지 진짜 허무할 나도, 정도로. 나도 로보캅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이상하게. 그럴 수 있지. 로보캅이 이번에 다시 리메이크가 됐잖아. 완전 쓰레기 만들었어. 그거는 뭐 쓰레기보다 쓰레기였고. 리메이크도 잘해야 돼. 맞아. 막 하면 안 돼 리메이크. 그럼. 로보캅 원은 진짜 재밌는데. 너는... 근데 로보캅 원이 개치니까 뭐. 엄청 잔인했어. 엄청 잔인했어. 사실 터미네이터도 좀 잔인하긴 한데. 왜? 사람 죽는 게 안 나와서. 로봇캅이 훨씬 잔인했어. 로봇캅이 훨씬 잔인한데 터미네이터도 그거 있잖아.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나 어디 있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터미네이터가 목소리. 아. 칼 이렇게 쫙 있고 아. 다 죽어 있잖아. 아. 어, 어릴 때 못 죽은 거 없어. 로봇캅은 막 팔 날라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 로봇캅도 있어. 진짜 저건 처음 들어. 터보네이터는 알았는데 로봇캅은 처음 들었다. 로봇캅은 처음 들었는데 그 로봇캅이 그 폴 베어반 감독인데 그 양반이 약간 좀 그 미래를 현실에 좀 빗대서 풍자해가지고 그 로봇캅이 기본적으로 그냥
경찰도 기업. 기업이 이제 공공을 다 지배하면서 일반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진 사회. 막 이런 것들이거든.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것도 다 자각당해 있고. 폴베영 감독 보면은 그런 것도 좀 많아요. 카피디 코쿤카. 아 진짜 별풍 리액션 무궁무진하다니까 카피디 형은 이제 BJ 욜로 해가지고 천 개 받으면 그 애슐리언 새똥 먹는 것처럼 이렇게 비 뭐야 그 M&M 하면 되고 어? 100개 쓰면 사가디까 이렇게 한번 하게 하면 되고 한 500개 받으면 열나 뻥따이 딱 하면 되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뭐. 시청자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해가 나오지 BJ 카피디라니까 안 나오지 BJ 욜로 해봐 그래 뭐 탈북녀 뭐 캠방송 뭐 이런 거 하면은 화제 불러일으키잖아. BJ 뽕따이에 블러드 뽕따이 딱 한 거지. 블러드 뽕따이 방제 딱 해가지고 여기 머리 이런 거 두르고 딱. 블러드 본 엔딩 보면 BJ 가 얼마나 많은데 이제 안 보지. 그럼. 블러드 뽕따이로 해야 딱 두르지. 무에타이 같은 게임 없나? 네. 여러분이 별풍 많이 주셔야지 여권 갱신합니다 이러면서. 도와주세요. 취업 피자예요. 고약에 또 묻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컨설팅 잘 해줘봐. 박강동만 하지 말고 레스트 BJ가 좀 이끌어줘. 좀 좋아 이끌어줘야지. 너무 혼자만 그 베비야. 모사장님 오시기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벌써 마무리하고 또 내일 또 한번 조심님 오실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뭐 사장님께서 네. 또 게임 좀 하시고 네. 내일 또 한 판만 있고 모레 고수전 있고 그럼 네, 주말이 또 에로에도 함께 하실 또 월요일 되면은 또 뭐 롤바타 있고 또 뭐 그냥 빨리 많아요. 여러분의 그냥 뭐 시간 다 그럼요. 샤샤 그냥 먹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천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가시나요 바로? 뭐 출격 하나요? 아 출격. 아 볼만하겠구만. 든든하구만. 마무리가 든든하네. 그럼. 어 뒷문 어우 오지네 네. 뒷문 오죠 우승왕급이야. 여러분 그대로 잠깐 대기하고 계시면 네. 그가 돌아옵니다. 잠깐 라면 하나 끓여놓고 이제 호칭 쓰면 어. 후루룩 먹으면서 아 배고프다. 젓가락 집어 던지시면 돼요. 홀구자고 왜 저럴까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볼게요. 어떤 모드를 원하십니까? 모드야. 이러니까 호구 소리 듣는 게 이게 호구야. 이게 호구라고 이게. 아니 그래? 자연스럽게 해요. 선정 아니면 차마야 뭐야? 자연스럽게 차마. 아니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고. 자연스럽게 욕하는 얘기 아니야? 욕 나오면 욕이 나오는 거고 참으면 참는 거고 하는 거지. 그럼 왜 억지로 막 왜 욕을 원하십니까? 이거 그게 이렇게 호구가 되는 거예요. 방송 천재 이것만으로. 응. 방송이 흥미로워졌어. 스토리 모드. 스토리 모드 원합니다. 스토리 모드로 해주세요. 스토리 모드. 스토리 모드로. 나는 액션 모드. 네. 에피소드 하나씩 깨보시죠. 액션 모드. 잠시 후에 돌아오고 저희는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벌써 3시간이 지났어.